옛날 옛날에 장풍이가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이제 선생님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지. 그만.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에요. 한 40년 전이야 이게. 이 40년 전에 선생님 이제 골목이 있어. 사는 골목. 딱 사는 골목에 얘들아 어떤 여자 아이가 살았어요. 근데 이 여자애랑 같은 골목에 사니까 이제 막 소꿉놀이도 같이 하고 막 한다고. 어? 소꿉놀이도 같이 하고 막 괜히 막 소꿉놀이 같은 거 뭔지 알지? 막 이 나뭇잎 같은 거 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 나와서 밥 먹어. 어떻게 먹어? 이거 나뭇잎인데 이거 너랑 쳐먹어. 막 이렇게 한다고. 어? 어? 에이, 나 시크한 남편. 에헤. 막 이렇게. 그 소꿉놀이로 자라다가 그 여자애가 이제 같이 초등학교도 가고. 우린 초등학생이니까 막 손잡고 학교 간다고. 야 학교 가자. 해가지고 학교 가. 어?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도 또 올라갔어. 에이 중학교 올라가서 남녀공학이니까 이제 아이 같은 학교야 또. 그러니까 중학교 되니까 얘들아 약간 사춘기 눈뜨잖아. 어? 그래 얘가 이 친구가 찾아가 이제 설적설적 이제 이성으로 느껴지는 거야. 어? 아니 그냥 뭐 그래 그런가 그런가 싶었지 그냥. 내가 고등학교 딱 갔는데 고등학교 난 남고로 가고 얘는 여고로 가요. 어? 어 같은 동네 계속 살았어. 남고 여고 딱 가는 거야. 근데 어이 딱 대학교 갔는데 선생님 이제 고려대학교로 갔고 이제 홍익대학교로 갔어 이 여자애가. 대학 1학년. 어? 갑자기 이런 친구였던 애가 대학교 1학년이 딱 되니까 아니 너무 이성으로 느껴지는 거야. 내가 딱 있었을 때 응? 딱 있었고 이렇게 여학생이었다 여학생이다. 아니 여자애로 느껴지는 거야. 근데 얘가 차고 막 미팅한다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야. 아 질투 뭔지 알지? 뭔지 알지? 어? 가서 그냥 확 넘어져라 이 집이야! 막 이러면서 막 어? 괜히 막 얘가 미팅한다고 가면은 어디서 하는데 어디서 하는데 뭐 연대 앞에서 어디서 해 그러면 괜히 그냥 어슬렁어슬 가요 가가지고 막 보고 막 그냥 그런다고 이제 얘게 미팅한다고 하니까 괜히 막 꿀따고 나가지고 내가 어? 아 자꾸 그런데 아 밤에 자꾸 생각나고 뭔지 알지? 아 밤에 자꾸 생각나. 아 책만 피면은 자꾸 그녀 얼굴 생각나고 막 아니 얘 뭐 할까 자꾸 궁금하고 괜히 막 기억나고 뭔지 알지? 아 괜히 막 설레고 막 그래. 막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막 만나면 막 굉장히 막 가슴 빵빵 되고 선생님 이제 여기 C라는 인물이 이 친구 고등학교 친구야 셋이 친구 이 친구한테 딱 얘기합니다. 어? 딱 얘기하는 거야. 아우 야 나 어쩌냐 나 이 A 양만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. 나 짜증나고 왜 그런 거야 이거. 갑자기 얘가 뭐 하는 거야 너들 너 얘 좋아하는 겨 내게 이게 사랑이요! 그런 거야.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 여자애도 얘랑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나 성기만 보면, 막 자꾸 가슴이 떨려. 아니, 니들 뭐 하냐! 갑자기 얘가 딱 나타나더니, 이 둘의 러브 라인의 속도가 확 빨라지는 거요! 우리가 얘를 뭐라 그래? 촉매라고 하는 겨! 우리가 얘를 촉매라고 하는 반응에 관여했어 안 했어?